私は元気です。오늘은하루가오늘별관마지막허가를받으러보건소에다녀오겠습니다。今日も頑張ります。별관마지막허가신청관문을통과하기위해서가겠습니다이시간초그러니까본관에서바로들어가면맞은편후나코지선생이좀다르지저번주금토일이문화의날이렇게해서3일동안연휴일본에서는산림표라고그러거든요연휴지나기바로전날소방서에서민속허가를받았기때문에사실은연휴만아니면바로들고와서보건소에서시행했으면뭐며칠을견딜수있었겠지만내가공부를계속하고있기때문에어저께월요일보건소에전화를해서예약을하려고하니까여기도이제공공기관갈때는미리전화를해서예약을해야담당자하고좀만날수가있거든요그랬더니어저께는하루당일로출장을했기때문에오늘오전에오라고오전중에아무때나가려고좀정리해놓고가려고했는데아침에오전에야마시타장에전화가와서저희보건소담당자입니다10시까지맞았으면좋겠다해서지금거의5분전이네요어디까지생각보다좀늦었습니다오늘이제마지막신청만해서그다음에이제보건소에서날짜를정해서또저희민속현장을보러옵니다그래서 OK 를받으면정말그때가완전히하루가오늘별관민숙허가가 OK 가아닙니다사실이민숙이나또음식점인허가받는것을또일본어가힘드시거나또처음일본에와서사업을시작하시는분들은거의다정말거의다여기행정서사한테맡겨야됩니다필요한서류들이나여기담당자들을만나서여러가지야리끌이라고그러죠주고받고하는그런사항들이있기때문에그리고집들이획일적인모양으로되어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집을구입을했든지혹시임대를했을때그집에맞게다시민숙에맞는설비나식당을갖춰야되기때문에조금일본어가안되시는분들은폭력을붙이든지하셔가지고좀복잡할수가있습니다그리고또그공무원들이주는서류들이다일본어로되어있기때문에그걸일일이누가다읽어달라할수는없잖아요그렇다고해서공무원들한테설명을다들을수는없는거고그래서글자도조금읽을줄알아야일본어를여기그행정서사에도맡기지않고본인이직접술이나음식적인과정을잘하실수있습니다저도처음에는그작년에하루가펜션을인허가받을때맡길까했는데그때혼자서한번도전을해서뭐정말하루에도몇번씩소방서와보건소다갔다갔다했지만그것을경험으로해서하루가오늘본관허가도받았고요지금하루가오늘별관도받았거든요정말좋은공부를했습니다많이고생을했었지만지금대마도로놀러오시는관광오시는분들중에저희집에2박3일이나심지어는3박4일이렇게숙
걱정하고 가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들은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고난 곳에서 도시에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애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어느 정도 지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이제 중년을 앞에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저희도 나이가 뭐 50대 중에서 50이면 60 정도 60 뭐 2살 5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 하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는 그 다음 제 2의 인생 저 같은 경우는 60이 다 돼가는 나이를 바라보는 제 3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 넘어가는 단계를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보낼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루가 산같이 여기 대마도 내려와서 이렇게 뉴스나 그러면 조그만 책을 사서 별장같이 지내고 싶다. 저는 초대까지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만약에 대마도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숙박을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대마도 뭐 집? 그러니까 저한테 사시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세라든지 그리고 인허가에 대해서 혹시 문의를 하시면 제가 경험한 것들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루가 오늘 오셔가지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히스이죠? 네. 야끼니쿠집 히스이. 야끼니쿠 히스이집 지나서 대마도 보건소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실 때는 대마도 보건소 지나서 그 다음이 야끼니쿠 히스이라는 곳이죠. 저기는 이제 조금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돼서 한국분들이 아, 일본어가 안 되는데 좀 예약을 도와주실 수 없나요? 하고 전화가 많이 오는 곳인데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맛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여기 대마도에서 가기 비싸다고 소문이 나서 지뢰 겁먹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아, 지금 네, 도착했습니다. 일단 이빨 받았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그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또 대마시 연락을 해서 관공서에 이런 민숙이 되는데 조금 시끄럽게 들어오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신청해야 되는 서류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내가 거기서 막 적으려고 하니까 아 이거는 좀 곤란한데 집에 가서 좀 적어오세요 하면서 앞에 하루가 오나의 본관에 신청했던 서류를 다 카피해서 주면서 이거 해봤죠 이러면서 요거 요대로 여기에 다시 듣는 방법을 아실 거니까 가서 적어오세요가 아니고 가서 그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까지는 조금 아마 적는 게 무리일 겁니다. 너무 그려야 될 게 많아서 내일 오전에 오겠습니다 하니까 에? 이러더만 자기가 내일 출장도 나가니까 여기 아까 같이 있었던 여직원한테 너 그냥 받아놔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번에 느끼는 거는 자 야마시타산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옷을 얼마 쓸 건지 개수를 얼마 할 건지 몇 명이 되면은 최대 얼마까지 이 집에서 전기를 쓸 건지 하는 모든 예산량을 적어야 되는데 그 계산이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야마시타산이 그거를 지금 제가 하루가 오나에 본관을 낸 제출 서류를 보고 별관을 자기가 거의 계산상으로 다 적어줬어요. 정말 저는 그대로 베껴서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호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대마도에 오셔서 혹시 민숙을 하시거나 음식점 허가를 내셔야 되는 분들은요 아주 많이 우호적이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마도에서 사업을 하기가 좀 많이 우호적.
전체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고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루가 오늘 공간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시타카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손님이 아직까지 인사를 많이 없어서 조금 힘들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는데 의외로 렌트카를 빌려서 내려와서 여기에 숙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덕분에 아직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기자랑하는 여행만큼 그래도 조금 열심히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아우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